게임이나 해볼까? 뭐야? 왜안 되지? 아저씨, 자꾸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되죠. 넣었다 뺐다. 지금 그게 얼마나 미세한 최첨단 지금 센서인데 지금. 아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PC방처럼 스피커와 헤드셋을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방법은 니르 소퍼 씨가 만드신 회사 니르 소프트의 프리웨어인 니르 커맨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컴퓨터 초보자분들이 초기에 설정하시기가 힘들어하셔가지고 가장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스크립트를 공개하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가시죠. 먼저 제 블로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또는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요. 네이버에서 레오의 블로그를 치시고 첫 번째 있죠? 이게 저의 제 블로그입니다. 프로그래밍 란에 보시면은 PC방처럼 스피커 전환 개쉽게라는 이 글이 있는데 이걸 먼저 클릭해 주시고 내리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폴더 열기 이거를 바탕화면으로 옮겨줄 거예요. 인터넷창 닫으시고 바탕화면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창은 또 닫으시면 되겠죠? 자, 실행해 주시면은 윈도우즈 PC 보호가 뜨는데 이거 상세 정보 누르셔서 그냥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소리 설정도 같이 뜹니다. 일단 이렇게 놔두시고 지금 보시면은 안 쓰는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장치 표시 해제해 주시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연결이 끊긴 장치 표시를 꺼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스피커랑 헤드폰, 그리고 모니터 있고 퀘스트 2네 개의 장치가 있는데 스피커랑 헤드폰을 써요, 저는. 그래서 스피커란에 스피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피커, 이렇게 적으시고 또 이제 녹음 장치 마이크 보시면은 저는 장치가 4개 있는데 마이크를 하나밖에 안 써가지고 이거 마이크 쓰거든요. 그럼 이 마이크 이름을 또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헤드폰을 설정해줘야겠죠? 재생 탭에서 헤드폰 작성해주시고 마이크는 똑같이 마이크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하나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크 적어주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완료가 뜨는데 확인 누르시면은 지금 바탕화면에 두 개가 생겼어요.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끌어서 놔두시고 재생 탭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먼저 헤드셋 해볼게요. 아, 네,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옆에 초록색 마크가 떠요. 스피커도 한번 해보시고 초록색 마크 보시고 마이크도 바뀌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마이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대로 마이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다른 마이크 있으시면은 그 마이크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셔서 닫으시면 끝납니다.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혹시나 얘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장치 이름이 중복이 되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은 스피커 있는데 밑에 또 스피커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마이크가 있는데 또 마이크가 하나 더 있고. 단순하게 그냥 중복되는 이름을 없애주면 되는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녹음에서도 마이크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중복된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